북경에서 상해까지 기차 타고 갈 수가 있어요. 기차 타고 갔어요. 나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 언니한테 그 힘든 거를 막 털어놓으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라는 게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다 뭐 너 중국 와서 잘하고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 대고 내가 너무 힘들고 뭐 내가 고민하고 뭐 이런 얘기를 못 하겠어서 그냥 나는 괜찮아 좋아 나도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또 밥 먹고 그 언니는 출근하고 그 집에 동그라니 혼자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였어. 그래서 내가 창문을 딱 열었어. 밑에를 딱 내려봤다. 그러더니 잠깐 정말 잠깐 순식간에 무슨 생각이냐면 와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이 모든 힘든 걸 그만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딱 뒤로 물러섰어. 내가 너무 무서워서 내가 무슨 결정을 할지 몰랐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 언니한테는 그냥 문자만 남겨놓고 너무 힘들었어. 아니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한국에 돌아오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었을 정도면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았는데 그러기엔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내가 엄마한테 정말 믿고 기다려라 내가 성공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해놨고 나 여기서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간다고 하는 게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막 그때 또 가끔 뭐 섭외 전화도 한국에서 왔어요. 정말 네. 예능이나 이런 곳에서 새로 생길 때마다 신설되거나 이럴 때마다 연락이 오면 정말 너무 막 굴뚝같이 가고 싶어도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버티자. 왜냐면 가면 못 올 것 같으니까. 한국 가면 여기 다시 못 올 거야. 너무 힘들고 막 이걸 버티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참고 버티고.